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5페이지 미장미 타일공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미 타일공사는 보통 미장공사 또는 타일공사 별도로 보통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미장공사이죠. 먼저 다음 중 수경성 미장재를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우리는 박스형이 주어지면 전부 다 모두 고르는 것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재료가 수경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중에 시멘트나 석고라는 재료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수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돌로마이트 플러스는 안 들어갔죠. 이거는 기경성이고, 순석고 들어갔죠. 니연. 그리고 디귿에 경석고 들어갔죠. 그리고 니얼 소스켄 안 들어갔죠.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들어갔죠. 그러면 니연, 디귿, 미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두시고. 그러면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강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6페이지 2번 문제에서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22대 뭐 첨으로 나왔어요. 마감이 평면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특히 마감이란 것은 정벌 바른 면을 마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필요한 부착 강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착 강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돼야 되죠. 자, 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균열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이 되죠. 자, 균열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장면이 균열이 발생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르미에 발라붙여주는 작업을 고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에 마감 두께 나오죠. 자, 마감 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바름 두께를 말하며, 자, 손질 바름 또는 뭐 바탕 뭐 이런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인지 포함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장 두께는 층별 발람 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 최소나 최대 발음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스 먹임은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를 바탕에 설치해주고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 먹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덧먹임은 균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을 밀어서 넣어서 메워주는, 쉽게 보수해주는 것을 덧먹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겠죠. 먼저 기억 보시면 미장 두께는 각 미장 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입니다. 평균 발음 두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평균을 항상 체크하십시오. 최소 최대 평균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언에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의 마감 두께는 바탕 먹임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나 쫄대 바탕의 바탕 먹임 두께를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 포함 여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그 콘크리트 바탕대 표면의 경화 분량은 두께가 2mm 이하일 때는 와이어 브러시, 와이어 브러시가 뭡니까? 철솔이죠? 그걸로 분량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벽에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서 먼지가 붙어있는 경우는 초벌 바른 작업 전날 물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4번은 니음만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기 5번 문제, 자,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일반적인 시공 순수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놨죠.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바탕 처리미 청소가 먼저 진행이 되겠죠. 바탕 처리미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겁니다. 재료를 비벼야 되겠죠. 재료 비빔 해서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스 먹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고름질 가겠죠. 고름질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고름질 하고 나서 혹시나 균열이 발생하면 덧먹임을 해주겠죠. 덧먹임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재벌 발음을 우리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벌 발음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보양이 이루어져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뭐 5번 이제 순서는 뭐 다시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상 우리가 알아둘 것이 고름질이 어느 때 진행되느냐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름질의 경우는 이거죠.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초벌 발음하고 나서 고름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름질이 진행. 이때 고름질은 주의할 것이 자 겁니다. 발음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미장공사에서 발음면의 방랑 및 균열 원인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의 수축이나 변형은 우리가 수축이 되면 균열이 생기겠죠. 그리고 니은의 재료의 분량이나 수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분량이 있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방랑. 그리고 디귿 발음 모르타르의 감수제 혼합인데, 자 감수제는 사실상 이거죠. 물을 줄이면서 우리가 균열을 방지해서 이 감수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균열 저감 효과 방지 대책 원인이 아닌 방지 대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바탕면의 처리 불량으로 이 방락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 초과나 미달에 대해서 너무 두껍죠. 그러면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부분이 옳은 지문형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미장 재료 및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수경성 재료는 경화가 빠르다. 그리고 강도가 크다. 이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탕을 거칠게 하고 모르타르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안 되죠. 바탕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방락이 돼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너비드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미장은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하면 돼.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해주시고 실외는 옥상 난간에서 지상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고 플라스트는 수경성 재료죠. 해반죽은 기경성 재료니까 경화가 빠르고 단단하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해놨죠. 1번에 발음 두께가 얇게 해서 여러 번 바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터 바르기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죠. 천정하고 천정 다음에 벽 바닥 순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리고 3번에 상당히 긴 벽면을 미장할 때는 신축 줄로는 둬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인트 비등 등으로 둬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물 모래 기타 혼합재료 등을 혼합한 것이 시멘트 모르타르죠. 그리고 개구 주변의 바탕면은 메탈라스를 설치해서 균열도 방지하면서 이 미장을 할 때 부착력을 높여주는 게 좋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바른 면의 오염 방지와 조기 건조를 위해서 통풍 일조량을 확보한다는 것 들었죠. 자, 바른 면의 오염 방지,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풍 일조를 피해줘야 돼요. 통풍 일조를 피해주기 위해서 창에 유리를 설치해요. 그래서 기본이 그 창에 유리가 설치되면 실내 마감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에 유리가 없으면 실내 마감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미장 바름 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을 제하고는 원칙적으로 3회 바름이 원칙이야. 그러면 보통 벽이나 천장 이런 데는 잘 떨어지죠, 방락이. 그래서 3회 바름을 하는 게 바닥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회 바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시멘트 모터 바름 공사에서 초벌 바로의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등에서 작업 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풍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자, 바름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름 위에 발라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을 우리가 고름질이라고 표현하죠. 고름질. 자, 덧먹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덧먹임은 이런 균열이나 틈새가 생겼을 때 자, 밀어넣어서 메워주고 보수해주는 것이 덧먹임이고,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를 설치하고 채소로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 먹임이라 하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0번에 밑에 해설에서 4번, 5번 마감 두께 놨죠. 그래서 이제 마감 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 쫄대나 이런 거죠. 라스 바탕일 때는 그 바탕 먹임 두께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미장 두께는 평균이라 해서 평균 바름 두께라는 점 항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미장 공사에서 균열이나 방락의 원인이 아닌 것 해놨죠. 재료의 수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바름 두께가 같지 않을 때 두께 다르면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여물이 많으면요. 균열을 방지하는 거죠. 여물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여물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3번은, 이제 균열이 방락 원인이 아니죠.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급격한 건조에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미장 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단열 목적도 있지만, 철골 구조에서, 내야 피복에서 이 단열 모르타르를 바를 수도 있죠. 그러면, 1번, 보강 재료로 사용하는 유리 섬유는 내알칼리성 처리한 제품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초벌 바름 10mm 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양기관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최상 자연건조예요. 자, 주의합시다. 이거는 자연건조다. 수분 보양이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자연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재료의 전용 바닥에서 150이 뛰어서 수분이 젖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붕에 바탕 단열처고 초벌 발음할 때는 신축줄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지붕에 바탕 단열처인데 신축줄을 한다면 균열 가겠죠.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균열. 그래서 우리가 신축줄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3번.
자, 그리고 13번은 아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에. 그리고 14번, 다음 중 위장용 철물과 관련이 없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위장용 철물. 그래서 논설립을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하는 게 논설립이죠. 코너비드는 기둥이나 벽에 못을 부하게 되는 철물이었죠. 근데 인서트는 위장용 철물은 아니죠. 인서트는 배관이나 이런 거 있죠. 닥터나 이런 기기를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미입하는 철물이 인서트고요. 그래서 2번, 자, 그래서 3번 인서트는 뭐 반자틀 공사나 배관 공사 이런 데 사용되는 철물입니다. 그리고 줄눈대는 바닥에 이제 수축균을 방지 목적 항동 줄눈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메탈라스는 미장용 바탕용 철물이고요. 그래서 14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자, 바탕면, 초벌바른면, 재벌바른면은 평활하게 해서 부착력을 자 좋게 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정벌바른면이 마감면만 평활도가 유지되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주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 등 전장부의 미장 바름에서 부착력을 해서 6mm 이하로 해야 돼요. 자, 여기는 두꺼기 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얇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서 안 떨어지도록 해야 돼. 6mm 이하가 됩니다. 얘는. 그리고 3번의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울수록 바름제 부배합을 해야 되죠. 부배합을 하고 정벌 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했어요.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 정벌 바름에 가서 빈배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4번 결합제와 골재미 혼화제의 배합비는 이것은 용적비로 가야 되죠. 용적비. 그러면 나중에 자 이거하고 제하면 되죠. 혼화제의 자 약품제자죠. 이거하고 뭐 알료나 해초풀 이런 것들은 이게 질량비죠. 얘들이 질량비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바름 두께는 바탕 표면으로부터 측정한 것으로서 자 라스 먹임 바름 두께를 포함한다 해서 틀렸으면 라스는 제외가 된다 했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4페이지 타일공사. 타일공사에서 먼저 1번에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게 해놨죠.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지 표면적이 많아서 부착력이 줘야죠. 그리고 뒷면에 유약이 묻지 않는 거친 것을 사용해 주면 되죠. 뒷굽은 있어야 됩니다. 뒷굽은 있는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에는 이렇게 뒷굽이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장용 토일은 자기질, 도기질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도기질은 주의하시면 돼요. 도기질. 도기질은 내장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외장용 사용 안 되고 바닥용도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바닥용 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이것도 자기하고 섞이는 데지만 바닥도 도기질은 안 돼요. 도기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기질은 흡수율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들은 도기질은 내장용 병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용이나 바닥용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 방지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재 강모래 사용해 주면 되죠. 그리고 모르단 금비빔하고 나서 3시, 모르탈은 금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물비빔하고서는 1시간이에요. 물비빔은 1시간.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표면이 거친 섞이질 타일 하면 섞이질 타일은 클린 거 타이죠.
외부 벽이나 옥상 등의 바닥 같은 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특히 바닥용 타일로 클링커 타일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습기질은 클링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폴리싱 타일이죠. 폴리싱 타일을 자기질 타일을 연마해서 대리석 느낌이 나게 만든 타일이 폴리싱 타일이에요. 근데 이 폴리싱 타일의 단점이 이게요.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독이질 타일은 자기질 타일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죠. 그래서 내장용으로 사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독이질 타일은 외장용이나 또는 바닥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해 방지용으로 사용 안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2번에 벽 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이는 공법에서 내장 타일만 쓰는 공법은 납장 붙이기하고 접착 붙이기죠. 그리고 외장 공법에만 쓰는 게 압착 붙이기 그리고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 줄눈 붙이기죠.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가 외장, 내장의 공통으로 쓸수 있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얘는 외장 타일 붙인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할 경우 붙임모로 된 바탕면에 안에 초벌과 재벌 두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에서 6mm 표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타일의 동해란, 타일 자체 흡수한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서 생기는 균열과 타일 뒷면에 스며들어 물이 얼어 타일 전체가 방지되는 게 동해죠. 그래서 이제 동해 방지용으로는 독일 타일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5번에 타일 붙임형 모르타르의 바탕면에는 물고임이 없도록 구별을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다음에 설명하는 공법이죠.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해서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 MCR 공법이죠.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붙임용 모르타르 두께 가장 두꺼운 타일은 떠붙이기죠. 떠붙이기는 표준이 12에서 24mm가 된다 했습니다. 12에서 24mm가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벽타일 붙이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붙임 공법은 자, 바탕면에 붙임으로부터 발라서 붙이고 충격 공구 또는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충격을 가해서 붙이는 게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공법이었죠. 그런데 판형 붙이기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 붙이기입니다. 이거는 동시 줄눈 붙이기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납장 붙이기와 같이 방법으로 타일을 부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접착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런 모르타르로 이제 부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르고 자, 우리가 하나, 한 장씩 눌러 붙이는 방법이 떠붙이기였습니다. 근데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공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빗물 같은 게 섬에 들어가면 백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 공통으로 할 수는 있지만 외장에는 잘안 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압착 붙이기는 이거죠. 바탕면에다가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고 보통 여기에다 나무망치로 두들기는 것이 바로 압착 붙이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압착 붙이기 할 때, 한 번에 바르는 붙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보통 15분 이내로 붙임 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타일 공사에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 공법이 아닌 거였죠. 떠붙임 공법이 있었고, 그 다음 2번은 아니죠. 압착 공법,
접착 붙임 공법, 동시 줄눈 붙임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벽체의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옵니다. 1번에 하절기에 외장 타일 붙인 경우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적여 적셔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하절기 온도가 높죠. 그리고 외장 부분은 건조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축여 주지 않고 바로 타일을 붙여야 모르타르의 수분을 벽면이 다 흡수해요. 그러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안 나와서 타일이 다 탈락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물축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지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즉시 줄눈 파기를 실시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타일은 붙인 후에 3시간 경과 후에 줄눈을 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모르타르만 바르는 개념이 아니라 타일을 갖다 이렇게 부착하기 때문에 타일이 어느 정도 응결이 된 다음에 줄눈 파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타일에 지장 줄눈 할 때는 세로 줄눈이 먼저예요. 세로 줄눈 먼저 하고 가로 줄눈을 위에서 아래로 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선의 문선의 개구 둘레는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은 충분히 뒷구비 붙이는 걸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을 사용해서 부착력이 좋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봐두실 것이 이겁니다. 해설 쪽에서 봐두실 것이 그 치장 줄눈은 줄눈 파기는 3시간 경과 후가 됩니다. 그런데 치장줄 24시간 경과 후에 모르타르 경화 정도를 보아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고 오늘 바탕 만들기에서 기억 보시면 여름철은 3-4일 이상 봄가을은 1주일 이상 기간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탕 모르타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온 다음에 타일을 부착시켜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러면 1번 모르타르는 건비비 후 3시간 이내고 물을 부은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2번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게 해서 타일 나누게 최적 상태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실에서 타일 보면 중앙에는 절단된 게 없잖아요. 나가서 모서리 부분에 타일을 절단시키죠. 중앙에서 양쪽으로 나누게 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3번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바탕 모르타 바로 타일을 붙이면 여름철은 일주일 이상이 아니고 3-4일 이상이죠. 봄가을이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압착 붙이기 타일 1에 붙임 면적은 경화 작업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돼. 그리고 붙임 시간은 15분이 됩니다. 15분이네. 그리고 자 10번 문제 보시면 타일 시공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게죠. 자 줄눈 파기는 타일 붙인 후 즉시 실시하면 안 되죠. 3시간 경과 오고 지장 줄눈이 24시간 경과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바닥 타일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 바닥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 보행을 금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2도씨 이하일 때 임시 난방이나 보온을 해서 시공 부분을 보양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바탕 고르기 모르트 10mm 이하로 해서 2회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타일의 흡수율 크기 대소 관계나죠. 가장 흡수율이 큰 것은 독이질이죠. 독이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석기, 자기질이 흡수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소성 온도는 반대요. 1이 갈수록 소성 온도,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가 높죠. 소성 온도는 자기질 타일로 갈수록 높습니다. 그리고 12번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1번에 지장 줄눈 파기는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실시하면 되죠. 그리고 2번에
타이의 접착력 시험 결과 인장 부착 강도가 0.39 메가파스칼 이상돼. 그러면 인장 부착 강도가 떨어지면요, 타일이 잘 방락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바탕 모르타르 물고임이 없도록 구별 유지해 100불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의 탈락, 방락은 더부친 공포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모르타르 시간 경의 강도 저하 주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생기는 압착 공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넓은 면적에 붙임 모르타를 발라놔요. 그리고 공사하다 보니까 시간 경과로 많이 방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내장 타일 크기에 대형화되면서 타일 옆면 파손이 벽체 모서리 등에서 신축 조정줄 설치한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자 모르타르는 건비분화해서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비분화해서 1시간 해줘.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타일의 한장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에다 기준치수 합한 것이죠. 그리고 5. 그리고 이거 타일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접착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멘트 가루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에 의해서 타일이 떨어져요. 방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는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그리고 벽타일 압착 붙이기는 1회 붙인 면적은 경화수 자구수 1.2제곱미터를 하면 되죠. 그리고 붙임 시간은 15분이에요. 15분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동시 줄눈 붙이기는 1.5제곱미터입니다. 압착 붙이기는 우리가 얼마였다? 압착 붙이기는 1.2. 그리고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공부 1.5고 붙임 시간은 저거죠. 압착 붙이기 15분이었죠. 그러면 이 밀착 붙임 공부 동시 줄눈 붙이기는 20분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장 및 타일 공사에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창호 및 유리 공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